내 인생의 지풀 공예는 내 생애의 마지막 그런 작품을 남기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. 전통 지풀 공예는 과거에 우리가 생활용품으로서 없으면 안 될 그런 용품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. 우리는 이 지풀공예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가장 큰 지장이 있었을 텐데 농촌에서 태어났지만 나름대로 아버지 어머니의 덕분에 농촌 중에서도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볏짚공예 이런 것들을 동네 어른들께 배우고 보고 느끼면서 성장해 오다가 볏짚공예를 하게 된 동기는 성당의 구유, 즉 그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성탄 장소 마구간을 잘 꾸미기 위해서 초가를 만들고 하는데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지금 꼭 그 볏짚공예 또는 전통공예를 꼭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후배들을 양성을 하고 싶고 또 그것을 누구든지 다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내 임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. 부모님이 너무 교육 방법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매맞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그 한 가지가 가장 나에게는 그 소중했던 것 같아요. 서울공업고등학교를 나왔고 인천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세 개 학교를 마친 것 같아요.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과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후회하지 않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. 직장생활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했지만 직접 그 부강한 그런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고 좀 어렵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었고 2007년도쯤 간경화까지 내가 갖게 되는 그런 질환이 있었고 지금은 많이 회복돼 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 하루를 잘 쪼개서 잘 살고 있습니다. 내 아내는 뭐 연애를 오랫동안 하다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그 생활이었었습니다. 자녀들은 이남을 두었고 두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큰 아이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자녀들을 갖지 않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서운함이 있어요. 둘째 아이는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. 나는 그 지금 작품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서 출품하기도 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개인전을 했다는 이 자체가 자부심을 갖고 싶고 또 자부심보다도 또 여러 사람들이 나에 대한 그 작품을 감상하게 할 수 있다는 이것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내년쯤에는 지금까지 실적을 뭐 수상 경력이라든가
그중에 뭐 대상도 여러 건 있었고 외국에 전시도 했었고 이런 실적을 모아서 문예인으로 또 예술인으로 등록을 해서 나에 대한 모습을 더욱더 더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